경북 경주시 건천의 박내리 상부마을 주민들은 요즘 잠자리가 불안하다. 흔들리니까 이제 개미 이제 이래 늘어온다고 이제 대목이 와가 이래 바치락 하대요. 바치락 해가 이제 이래 대목 이제 목수가 와가 이래 바치잖아요. 바치놓으니까 이제 좀 위험하지는 덜한데 이제 자꾸 이제 구멍에서 개미가 자꾸 나오고 그래가 이제 또 이제 공사 시작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 막 우리 집 이게 제법 많이 막 달달달 떨고 아들 놈 막 겁나가 못 잔다고 막 겁을 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래. 우리도 겁나가 여 못 자고 해요 아들은. 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집만 40여 채 그리고 한 가옥당 건물 내외벽에 50군데 정도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금이사 뭐 여러 군데 있지 뭐요 뭐. 여 조사 와가지고 해가 가고 여기 하라니까 안 해가지고 혹시 싶어가 내가 또 요들 끊어봤거든요. 그래가 요만 조금 이렇게 지금 봤다니까. 그러나 몰랐는데 시계를 걸어놨다가 그래가 또 물이 있어가지고 와 이런 거 싶어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 물이 타고 흘러가 요 흘러가 흘러는 자국이 있어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부고속철도 11-409 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여기서부터 방바닥에서부터 사무 갈랐었거든. 근데 바깥에도 이렇게 많이 걸었었다니까. 안쪽이랑 바깥쪽이 같은데 쫙 갈라졌죠. 근데 안쪽이 더 여기 심하게 쫙 쪽바르게 이렇게 갈랐었거든. 여기. 그때는 9시 넘었잖아. 10시 넘었잖아. 10시 45분에. 어디 있어요? 이쪽에 바로 여기. 우리 여기 우리는 방에서 들으니까 울리는 소리만 하고 우리는 이거 발파 이거 하면 덩크면 기가 멍멍할 때도 있고 이래 확 울리가지고 이래 막 넘어질 듯한 그런 일이 있다니까 이래 부어놓고 양쪽을 벌 때는 이 인근 마을 주민 잠을 못 자. 거기가 다 정다는 환경 오염이 나온다. 주민 피해는 발파로 인한 소음뿐만이 아니었다. 어찌 시건 문제 이게 막 따끔한 행근없다니까. 바람 안 불갈 때 덜한데 돌 부으면 문제가 돌가르면 엉망진창 날려온다니까. 시속 300km의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산을 뚫고 강을 건너야만 하는 고속철도. 하지만 그로 인한 주민 피해는 주민들 그들만의 몫이었다. 여 공사 시작할 때는 하루 종일씩 밤새도록 가요. 밤새도록 주로 또 피해가 일로 많고 많고 답답한 사람만 살고 있겠다. 2010년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갈 건천읍. 지금 그곳에는 고속철도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 고속철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